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창원 상단동의 한 닭요리 전문점. 자리는 이미 손님들로 만석인데요. 무더운 여름 손님들의 발길을 끄는 닭요리 등장. 기념 촬영을 부르는 비주얼부터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아우. 비주얼만 봐도 입맛이 막 당겨가지고 지금 먹고 싶어요. 과연 인기의 비결은 무엇일지 주방에 들어가 봤는데요. 사장님이 자신 있게 꺼내든 것은 진공 포장된 닭. 그런데 그냥 닭이 아니라 수비드된 닭이라고 하는데요. 오, 수비드가 뭔가요? 수비드는 프랑스어인데요. 식재료를 진공해서 전으로 장시간 익히는 조리법으로서 영양소에 파괴가 전혀 없이 본연의 맛과 향을 유지하는 치킨입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저온에서 서서히 익힌 수비드 방식의 치킨. 이번엔 화덕에서 다시 한번 노릇노릇 구워줍니다. 화덕에 굽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이렇게 수비드 되어진 닭을 500도씨 이상 화덕에서 6분간 조리되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밖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게 육즙 그대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비드 치킨과 황상 궁합을 자랑하는 소스를 만들 차례. 먹기 좋게 채썰기한 양파와 함께 감자를 듬뿍 넣어주고요. 여기에 부드러운 풍미를 살려줄 휘핑크림을 넣고 우유와 함께 달콤해질 때까지 끓여줍니다. 양파와 감자, 우유, 휘핑크림. 마지막에 나갈 때 모짜렐라 치즈가 대져가지고 더욱 고소한 맛을 냅니다. 진한 생크림 소스 완성! 여기에 탱탱한 파스타 면발과 함께 수비드 치킨 한 마리를 통째로 얹어주고 모짜렐라 치즈까지 솔솔 뿌려줍니다. 기름기 쫙 뺀 수비드 조리법과 생크림 파스타가 만난 퐁듀 통닭. 입에 넣자마자 부드럽게 살살 녹는데요. 수비드 방식으로 익혀 담백하면서도 육즙은 풍부해서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야, 부럽습니다. 너무 먹고 싶네요. 창원이 다르지. 일반 닭은 바삭한 게 많은 반면에 수비드 닭은 부드럽고 그냥 씹히는 것도 없이 그냥 입안에서 그냥 끊어버리는 게 이거 외식 가족들끼리 오기 애들하고 오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름기가 좀 적어서 담백하고 좀 건강한 맛이다. 크림이랑 같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잘 어울리고 맛있어요. 얼큰 동당 하나 주세요. 새로운 주문과 함께 등장한 새빨간 소스. 얼큰 통닭에 들어가는 얼큰 소스입니다. 이름은 얼큰 통닭이지만 저희 가게에서 제일 맵습니다. 맵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으십니다. 얼큰한 소스에 파스타 면과 함께 역시 수비드 치킨 한 마리 올려주는데요. 알싸한 감칠맛을 더한 파와 구운 마늘까지 뿌려주면 입맛 사로잡는 얼큰 통닭 완성. 매운맛과 통닭의 조합은 진리 아닐까요? 입안이 얼얼해지도록 화끈한 매운맛에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아, 저 매운 거 진짜 좋아하는데 미친놉니다. 다 맛있겠어요. 중독되는 매운맛이에요. 맛있는 매운맛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먹어보는 색다른 맛인데 입에 착착 감기는 게 정말 맛있네요.